저는 166cm로 키가 작은 편이지만 키높이 깔창은 어릴 때를 제외하면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복사뼈의 위치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신었을 때 흔들거리면서 다소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신발을 살 때마다 웬만하면 항상 굽을 체크하면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저처럼 키높이를 신경 쓰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남한테 알려주기는 싫지만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하고픈 23FW 버전 키높이 신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180 넘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슈펜의 유니레더 독일군 키높이 버전. 슈펜은 가성비 좋게 베이직한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이랜드 계열 SPA 브랜드죠. 예전에도 슈펜의 독일군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최근에 색다른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영입했던 아이템입니다. 컬러 포인트로 활용할 스니커즈 찾는다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굽은 아웃솔 3cm에 인솔 1.5cm가 포함되어 토탈 4.5cm의 키높이를 가지고 있는 스니커즈예요. 키높이에 맞게 설계되어서 그런지 신발의 높이가 높아도 불편한 느낌이나 복사뼈 부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대는 저렴하지만 가성비 좋은 슈펜인 만큼 전체적으로 소가죽과 스웨이드가 들어갔고요. 프리미엄 스니커즈에서 자주 사용하는 옷솔라이트 폼 인솔을 사용해서 그런지 쿠셔닝이 괜찮고 오래 신어도 답답함이 적더라고요. 안감도 캠브렐라 소재를 사용해서 땀흡수와 열 방출까지 신경 써준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멜란지 핑크 이외에도 베이지 컬러가 키높이 옵션이 있었고요. 굳이 키높이가 아니더라도 블랙, 레드, 라이트 브라운 등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다채로운 컬러들이 있어 베이직한 독일군이 이미 있어서 포인트로 활용할 디자인 찾으신다면 대안으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는 평소 운동화 그대로 발볼에 맞춰 260 정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쉐입에 망가짐 없이 잘 맞았고요. 핑크 컬러는 쉽지 않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심플한 코디에 신어주면 밋밋한 코디를 살려주는 포인트 역할을 해요. 가성비, 키높이, 착화가 세 박자가 맞는 제품이라 후회 없을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뉴발란스 574 레거시 네이비. 작년에 렉소공으로 리셀 프리미엄이 고공 행진하며 핫했던 모델이죠. 이 제품도 키높이로 활용하기 괜찮은 모델입니다. 디자인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면서 너무 예쁘죠? 네이비와 화이트, 아이보리 조합이 맛깔납니다. 뉴발란스는 하루 종일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닭발에서 영감을 받은 아치 서포트로 시작한 브랜드라 착화감이 좋기로 유명한 만큼 착화감에 디자인까지 예쁜 신발 찾는다면 눈여겨보면 좋을 스니커즈인데요. 뉴발란스 574는 클래식이라는 기존 모델이 있지만 뉴발란스 574 레거시는 기본 모델 위 상위 라인이에요. 쉐입이 비교적 얄쌍해 투박하지 않고 클래식한 무드가 느껴집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굽 높이는 체감상 4.5cm 정도로 아웃솔은 36mm지만 인솔까지 꽤 있어 굽 높이도 상당히 준수한데요. 클래식 574보다 2cm 높은 미드솔을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뉴발란스의 미드솔 테크놀로지인 N캡 쿠셔닝을 적용해 유연성과 안정성까지 챙긴 모델이죠. 재질을 보면 메쉬와 스웨이드로 이루어져 있어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했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코디 범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롭 팬츠에도 와이드 팬츠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리거든요. 컬러는 총 3가지로 나왔는데 네이비가 가장 인기 컬러이긴 하지만 여자친구가 그레이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레이도 실물 굉장히 예쁘고요. 쉐입도 딱 요즘 느낌에 맞게 클래식한 쉐입 이라서 데일리로도 활용도 높은 신발이 될 것 같네요. 사이즈는 평소 뉴발란스 사이즈 그대로 260 정 사이즈 착용 시 잘 맞았고요. 기본적으로 톤 다운된 딥한 네이비 컬러의 슈즈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평소 데일리한 코디에 활용하시면 키높이와 스타일 동시에 챙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뉴발란스 2002 프리미엄 빈티지 블랙. 프리미엄 빈티지 라인은 프리미엄 누벅 소재를 사용해 2002 라인업 중 가장 고급화된 모델인데요. 메이드 라인인 992, 993과 상당히 유사한 실루엣으로 대안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블랙과 그레이, 아이보리의 색조합이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고요. 슈레이스와 힐 카운터 쪽 리플렉티브 디테일이 추가되었고 충격 흡수와 내구성이 우수한 N널지 미드솔이 적용되어 본연의 기능으로 러닝화로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덕분에 토탈 4cm 굽이 적용되어 키높이로 활용하기에도 안성맞춤이죠. 전체적으로 메쉬 소재가 사용이 됐긴 했지만 530만큼 바람이 춥게 들어오진 않아 FW 시즌에 활용하기 더할 나위 없어 보이는 게 누벅 덕분에 착용했을 때 내부에 따뜻한 느낌이 있어 오히려 여름엔 더워서 손이 잘 안 가겠더라고요. 겉감은 천연 소가죽으로 퀄리티를 챙겨준 모습이고요. 992, 993만큼 코디 범용성도 좋기 때문에 평소 데일리한 코디로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컬러는 블랙, 그레이 두 가지로 나왔는데 데일리로 활용하실 분들은 저처럼 블랙 추천드리고요. 뉴발란스의 특징이 굽도 굽이지만 착화감도 좋으니까 굽 높은 데일리 신발 찾는 분들께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즈는 뉴발란스 평소 사이즈 그대로 260 정 사이즈 착용 시 잘 맞았고요.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가 조화롭게 되어 있어 스타일링할 때 다른 아이템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아 지금처럼 다른 아이템을 받쳐주는 기본 아이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사용할 수 있는 신발입니다. 기본템으로 가져가시면 후회 없을 디자인이죠. 다음으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로맨틱 무브 블랑 티롤리안 로우 체스넛 스웨이드. 로맨틱 무브는 벌써 10년째 운영 중인 국내 수제화 브랜드로 요즘엔 가성비와 디자인을 동시에 잡는 브랜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아이템은 티롤리안 슈즈입니다. 마치 하마를 닮은 투박한 U팁 쉐입에 레이스업이 달려있는 디자인이죠. 오스트리아 서부 알프스 지방의 전통 신발에서 모티브를 받아 제작된 디자인인데 요즘엔 프라다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티롤리안 슈즈를 밀고 있죠.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두 중에서 키높이와 유니크한 디자인까지 찾는다면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키높이는 약 43mm 정도로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는데요. 거의 통굽이라 착화감도 나름 괜찮습니다. 밑창은 크레페 아웃솔을 사용했는데 일반 고무솔보다 유연한 소재라서 충격흡수를 잘한다고 하고요. 제가 선택한 체스넛 스웨이드 컬러는 따뜻한 느낌이 감도는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가공을 한 소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웰트 디자인은 베지터블 가공 처리해서 에이징을 거칠수록 태닝이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 좋을 포인트가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한창 티롤리안 슈즈가 유행할 땐 아메카지 스타일로 청바지나 치노 팬츠를 롤업해서 코디했었는데 와이드로 덮어서 코디하는 게 요즘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발등도 높고 발볼도 부피감 있게 제작된 실루엣이라 슬림한 핏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겠더라고요. 컬러는 총 5가지로 나왔고 스웨이드인 만큼 따뜻한 톤을 선택해서 톤온톤 코디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맨틱 무브가 살짝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사이즈는 245를 신었을 때 잘 맞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평소엔 구두는 250을 신는데 반 사이즈 다운해줬습니다.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슈즈인 만큼 브라운 톤온톤 코디로 활용하시면 톤의 어색함 없이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저처럼 가을에 브라운 톤 코디 즐겨하신다면 만족도 높을 아이템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로스트가든의 다이브 아이보리 레더. 로스트가든도 런칭한 지 10년차가 된 국내 수제화 브랜드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곳이죠. 이번에 소개한 아이템도 티롤리안 슈즈인데 가죽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마를 닮은 투박한 쉐입인데 물을 조심해야 되는 스웨이드보다는 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가죽 제품이라 편하게 활용 가능한 일반 가죽을 선호하신다면 좀 더 나은 대안이 되겠죠? 그 높이는 토탈 약 45mm 정도인데 저는 안굽 0.5cm 추가 옵션을 사용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통굽이라서 무겁긴 해도 착화감은 준수하죠. 밑창은 방금과 마찬가지로 크레페 아웃솔을 사용했는데 이 제품은 제가 4월에 구매한 제품이라 사용감이 조금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아이보리 컬러의 소프트 킵스킨을 사용해서 가죽의 퀄리티 상당히 괜찮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송아지로 고급 신발에 보통 사용되는 가죽이죠. 힐 카운터에는 로스트가든의 각인이 새겨져 있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아서 저도 그동안 잘 신다가 컨텐츠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마찬가지로 발등 높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슬림 크롭 팬츠와 상성은 좋지 않으며 온리 와이드 팬츠에만 찰떡 같습니다. 훅 덮어서 코디해야 예쁘죠. 로스트가든도 살짝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사이즈는 245를 신었을 때 잘 맞았고요. 평소 구두는 250을 착용하는데 반 사이즈 다운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이보리 컬러인 만큼 블랙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와 활용하면 심플하지만 심심하지 않은 코디에 조미료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아이보리의 베이지가 결합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컬러 매칭은 크게 어렵지 않겠고 핏만 잘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널리 알리긴 싫었지만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하고 싶은 키높이 신발들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FW 시즌에는 여전히 와이드 팬츠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티 안 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